진현 아나운서, 혹시 야구 좋아하시나요? 네, 그럼요. 저 주말이면은 친구들이랑 같이 좋아하는 팀도 응원하면서 매일 스트레스도 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올해 한국 프로야구 출범 42년 만에 처음으로 1,000만 관중을 돌파하는 등 야구가 전 세대로부터 큰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홍성군이 야구 도시의 도전에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부터 김태균 홍보대사와 함께 손을 잡고 유소년 야구 캠프를 열고 있는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정우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른 아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찾은 홍성 만해 야구장. 제주와 서울 등 전국의 초등학생 50여 명이 김태균 선수의 야구 캠프에 참가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경기장에서만 보던 프로 선수를 만나 직접 야구를 배우게 된 아이들은 열의를 불태웁니다. 허경민 선수나 유명한 프로 선수들이랑 많이 배워서 더 좋은 기량으로 프로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이번 캠프에는 전현직 프로 선수 9명이 코치로 참여했습니다. 지난해 홈런왕 한화이글스 노시안 선수와 올해 포스트시즌에서 3승을 거둔 LG 트윈스 임창규 선수 등 KBO를 대표하는 선수들이 야구 꿈나무들에게 뜻깊은 시간을 선물했습니다. 야구에 대한 지식이라든지 기술들을 많이 알려줘서 훌륭한 프로 선수가 돼가지고 같이 프로에서 꼭 만났으면 좋겠고, 네, 이런 좋은 캠프를 또 만들 수 있게 해주신 많은 여러분들께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큰 인기를 얻고 있는 한화이글스 치어리더 팀도 바쁜 일정을 쪼개 야구 캠프를 찾았습니다. 김 선수와의 인연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어린 선수들을 응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에너지 넘치고 열정 넘치고 꼭잘 하셔서 네 저희가 응원할 수 있는 선수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프로 시절부터 아마추어 야구의 중요성을 이야기해온 김 선수. 캠프를 통해 아이들이 야구에 대한 열정과 이해도를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동기부여가 잘 돼서 앞으로 또 한국 프로야구의 발전에 이 어린 선수들이 좀 힘을 쓸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홍성군은 김 선수와 함께 홍성을 야구의 도시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김 선수의 야구 캠프와 야구 관련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등 해마다 행사를 열어 야구인들이 찾는 도시로 조성할 방침입니다. 예, 우리 홍성군에는 김태균 그 레전드 야구 선수와 함께 야구 캠프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우리 꿈나무 선수들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할 것이고요. 2년 연속 성공적으로 막을 내린 김태균 야구 캠프. 이번 주말에는 캠프에 참가한 우수 선수로 꾸린 팀과 일본 팀의 교류전이 열리는 만큼 다시 한번 홍성 만해 야구장에 많은 사람이 방문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정호석입니다.